지난 4월 12일 제주도에도 못 가본 아줌마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입니다. 해외 연수도 아니고 관광은 더욱도 아닌 미국행. 300여 명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조 대표 3명이 미국의 본사로 단판을 치러 가는 길입니다. 덩치값을 해요, 덩치값을. 내 나라에서 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의 나라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모님, 울지 마시고 웃는 얼굴 우리 다시 만납시다. 밥 많이 먹고 네. 네? 아들 생각하고 열심히 싸워요. 지난 1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왜 미국까지 가야 하는지,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나 비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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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들이 일하던 한국 피코 주식회사는 5년 전 미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유선 텔레비전 안테나를 생산해 왔습니다. 외자 도입법에 의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피코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700원이나 적은 하루 4,100원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했을 뿐 아니라 환풍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납땜 연기가 자욱한 살인적인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피코 아줌마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미국인 지사장은 300여 명 노동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3억 요원을 지불하지 않고 본국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피코 아줌마들의 기나긴 싸움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피코 아줌마들이 미국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얻은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대답과 무자비한 주먹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와 노동부, 야당 총재의 높은 담장 앞에서도 농성을 했지만 도망간 지사장이 미국인이어서 소환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 피코 본사가 있는 미국에 가서 책임자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피코 아줌마들은 미국을 오가고 체류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함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기장이 확실하다. 고맙습니다. 미국 본사로 편지를 보내면 사장이 여행 갔다는 답장이 오는 데만 한 달. 도저히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인지역 노동자들이 볼펜 한 자루에 1,000원씩 사주어 3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고 이 볼펜 팔아 모은 돈으로 3명의 노동자가 미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 조직부장은 4월 13일 오전 뉴욕 공항에 도착한 유점순, 홍성애, 강영효 세 사람은 제이미 교포와 미국인 인권단체가 결성한 후원회에서 모처럼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후원자들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히치콕이 여행을 갔답니다. 피코 본사가 있는 시라큐스, 뉴욕시에서 자동차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시라큐스까지 동행해준 후원 회원은 교포 2세 학생들과 인권협회의 미국인들 해서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피코 본사는 한국, 대만, 필리핀의 하청 공장을 두고 싼 임금으로 전자부품을 생산해 그동안 막대한 이윤을 남겨왔습니다. 아줌마들의 임금을 떼먹고 미국으로 철수한 피코, 그 총주령격인 사장 히치콕은 일해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피코 아줌마들에게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온 악질적인 경제 사범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지들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모든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하나죠? 죽을 수는 있어도 실 수는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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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강산 빌려주고 마승사리 웬 놈이냐? 금수강산 빌려주고 마승사리 웬 놈이냐? 웬 놈이냐? 웬 놈이냐? 이치국의 범죄니 원국민이 분노한다. 이치국의 범죄니 원국민이 분노한다. 그 이치국이 그 여기 와서 보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만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우리가 그 한국에서 미국 땅이 굉장히 가깝지도 않은데 그 임금을 받으라 그 아줌마들이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그 임금을 받으러 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좀 동감하시고 그 저희들이 그 여기 온 것은 그 뼈 빠지게 일해주고 그 남년기가 그 자욱한 그 현실 속에서 그 부산 환풍시설도 되지 않은 속에서 그 일해주고 임금 퇴직금 다 떼먹고 도망가고 We gotta be back! The union attack! We gotta be, back! The union attack! We gotta be, back! The union attack! We gotta be, back! The union attack! You sound like birds who jumped out of cage! We're mad as hell, gonna get you today! You sound like birds who jumped out of cage! We're mad as hell, gonna get you today!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대물을 해야 하는 현실. 미국인 후원자들이 구호를 외칠 땐 우리 아줌마들이 침묵하고 아줌마들이 노래를 할 땐 미국인들이 침묵하는 시위. 그러나 언어는 다르지만 아픔을 함께하는 이심전심의 현장입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 내 진출해서 오렌지 껍질, 알맹이 뼈 껍질만 내버리듯이 그렇게 언시작한 게시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에 일단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건 사실들이 시정되어야 하기에 이곳에 참석했고 제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콕 사장을 기다리다 지친 아줌마들이 피코 본사로 들어가려 했지만 미국의 시위법은 엄격했습니다. They can have their demonstration. Just back it up, all right? Back it up. 히치콕 아줌마들과 후원회가 5시간 동안 농성을 했지만 히치콕 사장은 물론 히치콕 본사에서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이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히치콕 사장의 변명은 당신들은 범법자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에 갈 수 없었다. 그 엄살을 떨었습니다. 후원회가 마련한 미국 돼지머리 앞에서
피코 아줌마들은 순 한국식 고사를 지냈습니다. 일한 대가를 떳떳이 받고 다시 일터를 되찾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까지 와서 서름을 받는 노동자가 다시는 없기를 말입니다. 87년 이후 우리의 값싼 임금을 노리고 한국에 진출했던 수미다, 아세아스와니, T&D, 슈어, 그리고 피코 등 이름마저 낯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기술 이전이란 명분으로 외국 기업 유치에만 신경 쏘은 우리에게 노동자를 위한 방패막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또 임금 단가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전자부품 업체들이 야밤 도주를 할지 모릅니다. 피코 아줌마들과 미국인 후원회는 이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없으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기전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세운 전략은 현지 여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 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피코 아줌마들이 열받은 사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일. 성의와 끈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후원회는 이튿날부터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Down with Pico. Okay. Cool. Tell us your feelings about the situation. This particular situation? Yes. Well, I think that the workers should be compensated. They should be paid what they sure, are. Sure. And more for the inconvenience. In the business outcome of Pico company, in terms of profits, you as a stockholder may have They lost a lot of money. They lost it, or they're just doing it too bad, or? No, I don't think they're well managed. I mean, your government should stand by your Korean workers. Why should they allow a foreign company to come in and use them like that? Below your minimum. I mean, that's Korean law. I don't know anything about Korean law. Right. Okay. 자기 나라 국민의 이익을 최대 목표로 삼는 미국인들에게 제 나라 정부나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 돈 써가며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싸우는 피코 아줌마들의 처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라는 유점순 아줌마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4월 12일 떠난 유점순, 홍성일, 강영효 세 사람의 노동자는 오늘도 미국 시라큐스 본사 앞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26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